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선영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영국은 성전환 수술이 보험이 돼요. 보험이 된다고요? 네, 영국이 이제 의료비 전체를 나라에서 부담을 하니까 네.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그냥 놔뒀을 때 네. 의료비 지출이 훨씬 큰 거예요.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자살 시도하고 문제가 자해. 생기고 자해하고 네. 막 이런 것 때문에 드는 비용이 엄청났던 거예요. 어. 그리고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네. 전반적인 이 사람들의 자살률도 줄고 네. 평균 수명도 잘 관리되고 이렇게 연구가 나왔어요. 계산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걸 보험해 주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원인은 이제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원하던 사람들이 네. 굉장히 강력하게 프로테스트한 것도 있어요. 그들의 우리도 사람이다. 네. 우리의 권위를 보장해 달라. 제가 이제 음경 재건을 배우러 간 거거든요. 네. 영국에. 왜냐하면 남자 환자들 중에 이제 제가 관심 있었던 사람들은 음경에 잘못 수술을 받았던 거나 아니면 음경암 같은 게 있어서 음경을 네. 절단을 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음경이 사라지거든요. 네. 그거를 성형수술을 말 그대로 이제 만들어내는 성형수술을 재건수술을 할 수 있는데 이거의 근간이 되는 수술이 성전환 수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배우러 간 거였어요. 아. 이제 그 수술들을 쭉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여성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얼굴을 봐서는 전혀 이 사람이 여성이었다는 걸 알 수가 없었어요. 체격도 그렇고. 얼굴에 수염도 이미 다 나 있고. 그러니까 목젖은 없지만 진짜 보면 그냥 남자 같았어요. 네. 근데 이제 수술 때 이렇게 딱 누웠는데 거긴 이제 여성이었죠. 네. 하지만 음액 있잖아요. 네. 클리토리스가 거의 우리 아이들 음경 크기만큼 한 5cm 정도로 커져 있어요. 성전환 수술을 원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 놀라운데요. 옵션을 네. 줘요. 네. 너 새로 만들어서 붙여줄까? 네. 아니면 그걸로 형태를 만들어줄까? 네. 이 사람은 새로 만들어서 붙이는 거를 원치 않고 자기 있는 그걸로 네. 비슷하게 형태를 만들어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만들어서 붙이려면 그게 잘라내야 되는 부분. 허벅지가 되든 뭐 배가 되든 등이 되든 팔이 되든 잘라서 만들어서 붙여줘야 되는데 흉터가 많이 남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그게 싫어서 그렇게 만들어 붙였는데 거의 아이들 음경 형태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 일주일 정도 거기서 트레이닝 네. 했었는데 네. 제가 알고 있던 성에 대한 개념이 네. 완전히 재분해됐다가 재조립되는 재정립되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에 여성이 네. 남성이 되고자 하는 환자들이 많으니까 네, 네. 그 사람들 호칭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뭐 선생님 이런 식의 중성 호칭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영어에서는 뭐 madam, sir 네. 혹은 he, she 이런 식으로 그쵸. 다 성을 네. 구분해놔요.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몰라서 막 되게 막 우물쭈물하니까 네. it is he, call him a man. He decided to be.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가 남자가 되고자 했으니까 남성으로 불러줘야지. 불러줘야 지금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다. 네. 딱 그렇게 손을 구워주는데 저는 아직까지 성전환 했던 환자들은 제가 성전환을 뭐 수술한 건 아니니까 네. 그 후의 삶만 봤지 그 전에 그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죠. 수술을 할 때도 영국에서는 되게 와닿았던 게 환자의 팔을 묶지 않아요. 환자의 팔을 묶지 않고 팔을 원래는 묶나요? 원래는 이제 환자가 배드에서 떨어질까 봐 낙상할까 봐 네. 팔을 이렇게 묶어 놓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팔을 그냥 되게 부드럽게 여기다 붙여줘요. 물론 그 제가 갔던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그런 면에서 사람의 환자 인권이라든가 이런 걸 되게 중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게 가능했겠지만 그거 보는데 되게 가슴이 찡했어요. 정말 여기는 수술해야 되는 대상. 이렇게 보질 않았어요. 환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의사가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치료와 어떤 수술 요법을 해준다면 그것 말고는 진짜 감동적인 순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볼 때는 의사들만의 형태가 된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은 환자들이 얻어낸 거라고 저는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사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네. 의사들이 그렇게 해야만 되게끔 시스템이 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에서 환자들이 얘기하지 않는데도 저절로 일어난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겠군요. 환자들이 찾아야 네. 돼요. 지금 의료 선진국이란 나라들은 환자들이 싸워서 얻어낸 거예요. 네. 환자들이 변호사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소송을 가하고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환자들이 나서야 돼요. 저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뭔가 의사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이어졌을 때 사실 환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포기한 부분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을 바라보면은 지금의 딱 단면을 잘라놓고 바라보면 여전히도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환자들 의사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게 어려운 나라예요. 네. 하지만 10년 전, 20년 전을 비교해보면 훨씬 좋아졌어요. 우리도 좋아지는 과정이에요. 네. 변호사 숫자도 그때보다 늘어나고 네. 그리고 의학이라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아는 변호사들도 늘어나고 저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과정 자체는 험난하고 좀 지난하겠지만 네. 그리고 그런 변화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게 환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 동료 의사분들에게 많은 질타 받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문화 자체가 이런 많이 바뀌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 진행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의사들이 좀 더 바뀌어 나가려고 하고 투명해져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네. 환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고 그 결과로 의사 집단 전체가 도태하게 될 거예요. 의사들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 세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 그거의 드라이브를 먼저 거는 건 항상 환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 전반적인 의료의 질이 상승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의사들도 환자들도 결국 나라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좋아지는 결과를 얻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기본 의사들의 그런 인식에서 그렇게 벗어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발전된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가 좀 더 노력하고 적극적인 요구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